징용의 희생자를 지칭해서 돌덩이라고 한 게 아닙니다. 한일 간의 관계를 지극히 악화시켜서 과거에 발목 잡히게 만드는 그 문제가 돌덩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곡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자, 총리님, 더 문제를 키우는 오만한 변명이었습니다.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총리께서 어제 답변 과정에서 돌덩이를 치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부적절해서 당사자들이나 국민들이 상처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부적절한 비유였죠? 아닙니다. 아, 저는 아닙니까? 아닙니다. 강제동원 피해자의 권리를 돌덩이로 표현합니까? 의도를 아닙니다. 의도를 자꾸 곡해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제가 돌덩이라고 한 것은 한일 간의 관계를 극도로 악화시킨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치우려고 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 돌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곡해하지 마세요. 자, 우리 총리님 잘못 판단하신 겁니다. 제가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자, 그거를 변명하실 게 아니라 솔직히 부적절한 비유였다라고 하고 설명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게 어려운 문제라는 차원에서 어려운 문제라는 차원에서 한일 간의 관계를 극도로 악화시키고 있는 그러한 요인으로서의 문제를 얘기한 겁니다. 피해자를 지칭한 게 아닙니다. 곡해하지 마세요. 아니, 제가 김용민 의원님께 답변할 의무는 없습니다. 자, 우리 총리께서 총리님 이 문제는 겸허하지 않습니다. 대단히 오만한 태도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국민적 비판을 아닙니다. 제가 감수하셔야 될 겁니다.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국민을 지칭한 바도 없고 제가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징용의 희생자를 지칭해서 돌덩이라고 한 게 아닙니다. 한일 간의 관계를 지극히 악화시켜서 과거에 발목 잡히게 만드는 그 문제가 돌덩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곡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자, 총리님, 더 문제를 키우는 오만한 변명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일 정상회담이 잘못 오해하신 겁니다. 아, 제가 답변할 필요 없어요.